자, 무신년에 갑인월에 무신일 신유시에 태어난 57세 남자. 금방부터 배웠죠? 네. 천간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천간놈만. 천간. 모토가 모토를 봤다. 첩첩산중. 모토 봤어. 뭐라고? 첩첩산중. 합산 좀 첩첩산중. 일단 순서대로 해보라니까. 공부 차원에서 모터에 모터를 봤어. 은순씨입니다. 합산중이잖아요. 합산중 이 노래 해 넘어갈 때요해 넘어갈 때 합산중을 했으니까 어린 시절이잖아요. 어린 시절 좀 답답했겠다. 어린 시절 무슨 산책 만났겠어. 좀 답답했지. 그러면 우리가 감옥을 만났죠. 그러다가 감옥을 만났죠. 모토의 큰 산에 감옥을 심어야 되잖아. 근데 또 연애 또 무신이 있어. 둘이 서로 그냥 감옥을 차지하려고. 똑같은 무신이야. 여자 같으면 보금자리잖아요. 여자는 보금자리니까 결혼 두번 자주다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야. 남자는 보금자리 잘안 맞아. 감옥, 직장 생활을 위해서 세력에 다퉜잖아요. 경쟁자. 모토에 감옥 있으면 뭐라 그랬죠, 아까? 큰 산에 뭐가 있어?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으니까. 인물은 좋잖아요. 네. 좋잖아. 큰 산에 뭐가? 감옥. 자식이 훌륭하게 보이고. 여기는 남자니까. 여자 같은 거는 남편이 훌륭하고, 남편이 뭐. 괜찮은데. 여기는 남자니까. 갑인. 근이 있으니까 큰 조직 가지고 무신하고 다퉜어. 경쟁자가 있어. 근데 인신충이니까 깨졌잖아. 직장 큰 조직에 들어가도 얼마 못 버티는 거야. 깨졌어. 그 다음에 또 이제 무토가 신을 봤어. 그럼 뭐 어쩐다 그랬어. 무토 신 보면. 자존심이 응? 세다. 아, 책 보고 얘기해. 모르고 있으면. 어? 아, 큰 산에서 신은 절벽이야. 절벽이니 큰 산에서 보석광산 이렇게 자존심 세다겠죠. 자존심 세고 투기성이 좀 있고 투기성 무가지 있고 개념성 신이 코인도 편법. 된다 그랬잖아. 코인 투자도 할수 있고 여기서 신 중에 경금 나오면 주식 투자도 되겠죠. 코인 투자도 있고 투기성이 좀 강하잖아. 코인 투자하면 거의 투기성이지 뭐. 자존심 세고. 이 사람, 우 사람은 신은 수술령 매수가 되고, 주방장이라면 신은 식도 칼이고, 요리용 식칼. 칼이고, 깡패라면 칼 두고 다니고 철치고 있잖아. 신금으로 울먹먹으면 잘라 죽이겠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신유가 간에 지동이잖아. 상관하고 지지가 일 같죠. 그러면 한 가지 일에 전념을, 굉장히 자기 일에 전념을 해야. 자기 일하는 일 아주 전념을 해. 신유가 있으면 신유도 돼. 예. 무, 신 중에서 항상 무임경이 있어. 뭐가 나갔어요? 무토, 결혼 빨리 했으면 무신이다. 맞아. 똑같은 무신, 무신이잖아요. 이렇게 결혼 빨리 했을 때. 근데 또 이런, 또 이제 또 그렇게도 보고, 이제 천간론도 보고, 모토 할 일도 보자 그 말이야. 모토는 뭘 보라 그랬어 첫째? 나무, 목 감목, 엄하고 금을 감목과 보라 평화. 그랬죠. 그래서 목 있어. 이 노래 감목 거대한 나무잖아. 장차 국가의 동량 지재가 될큰 나무잖아. 뿌리가 있으니까 이 조직에 가서 조직 생활을 할까 아니면 보석강사처로 다닐까. 그러니까 이건 직업 갈등이 있는 사주다. 이럴까 저럴까 항상 직업에 갈등이 있어.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신유로 가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전념을 뭐 신유를 쓰는 거야. 신유를 보자 그 말. 신유는 뭐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코인 이건 코인 투자하는 거지 직업이 아니잖아요. 코인 투자도 할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은.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직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생각난 대로 또 신유가 금이니까 보석이잖아. 보석 장사 금문방도 할 수가 있고 신유가
경장비도 된다고 했잖아요. 신은 중장비예요. 중장비도 할수 있고, 경장비도 있었고, 장비도 쓰잖아요. 금철이니까. 장비, 경, 장비,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 신유가 금융이에요. 금융도 할 수가 있고, 보험, 금융, 보험도 할 수가 있고, 원래 신유가 현침살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금융을 하기 때문에 되게 세무사, 회계사도 되거든. 세무사, 회계사도 되고, 이런 물정을 다 보다 그 말이야.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세무 회계도 돼요. 응? 내 하는 일에 집중으로는 사람, 간의 주동입니다. 그게 갈등이 좀 있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목을 심을까, 금을 캘까. 이것도 상반용신도 돼, 상반. 어, 이 반, 반대일 때. 상반영신을 쓰게 되면은 두번 결혼을 확률이 높아. 두번 결혼을. 여자는 상반영신이면 두번 결혼하면 더잘 산다겠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대답이 시원찮네. 남자도 상반영신 쓰면은 두번 결혼을 확률이 높아. 처음에는 무신하고 했어. 갑인이 중간은 자식 낳고 딱 헤어진 사주잖아요. 자식이다. 자식 낳고 멀어졌잖아요. 서로 자식을 챙겨가려고 싸우기도 했겠지만, 인심 좀. 직장도 되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금캐는 사주로 가고. 이런 모습도 돼. 금캘 때는 뭐가 돈이다? 수가 수가 돈이다. 네. 신중이 임수 있잖아. 역마지살이죠. 역마지살 속에 이수가 돈이잖아요. 사람은 활동 속의 직업일까? 의자에 앉은 직업일까? 그래, 활동성의 직업. 활동성. 활동성의 직업을 갖고. 이때 이제 57이니까 금이 되면 말이네. 임시, 경신대운 되면 무토 임수 편재 장생대운이 오잖아요. 이 사람 언제 돈 벌었다? 경신대운이 갈때큰 돈을 벌니까 임수 편재의 장생대운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나? 몇년 뒤에 아주 큰돈 벌겠어. 그리고 운시도 봐주자. 을묘. 어디 있으면은 동네방네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말 잘하고 새잖아, 새. 새는 멀리 못 가. 동네 안에서만 왔다 갔다 왔다. 묘가 있으면 예민하죠. 자, 신사지는 묘 육해살이죠. 12지 신사. 운시가 육해살도 굉장히 예민해요. 부지런해요. 묘가 좀 부지런해요. 예민해요. 살이 안 쪄요. 살찌면 건강이 안 좋다는 겁니다. 사람은 성격이 예민하기도 하고, 굉장히 크게 살기도 하고, 인심충 때문에 바쁘게 살기도 하고, 아마 이혼했을 확률이 높고, 자식 낳고 나서 멀어진다고 하고, 경신대운에 돈 번다. 굉장히 바쁘게 산다. 활동성이 직업이 맞다. 활동성이 직업이면 여기서 이것도 활동 안 하지. 이것도 활동 안 하지. 이건 건데, 이거. 이런 쪽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겠네. 장비, 차도 되고, 신유는 스포츠카인데, 승금은 좀 여기에 무신할 때 신금은 좀 덩치가 있는 차. 이것도 되고.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나왔어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 말씀 맞고요. 그 무신이 덤프트럭. 예전에 20대 때는 큰 중장비 차를, 대형 중장비 차를 했었고요. 현재는 관광버스하고 뭐 이제 그 사립학교 학교버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격은 예민하고 부지런하고 맞고요. 예. 그리고 결혼은 그 34살에 했거든요. 그러면 신윤대?
예, 신유가 와이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혼은 안 했겠는데요? 네, 안 했어요. 결혼을 빨리 했으면 무신이면은 자식 낳고 이혼은 사주인데 결혼을 늦게 하면 괜찮아. 31살 넘어서면은 예. 또.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그렇고, 경신대원 오면은 지금 그 대형 버스를 하려고 해요. 관광버스를 새로 이제 신차를 뽑아가지고 좀 업그레이드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사장 소리를 경신대원으로 가면 사장 소리를 듣는데, 왜냐면 이 신이 지살이죠. 지살대원에는 사장 소리를 들어요. 지살대원에 사장 소리. 그리고 이임수 편재의 장생대운이기 때문에 큰 돈을 벌기도 하고. 지금은 몇 대를 가지고 계세요? 아, 지금은 그냥 한 대로 그 고정적으로 이제 학교에 매여 있어가지고 주말 연휴나 뭐 이럴 때 부업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경신대운 가면 규모를 늘려서 사장수를 들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큰돈 벌어요. 아, 네. 신차 뭐 지금 버스를 예약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2년 이제 뒤에 사장 나온다고? 소리 들으려고 막 계속 늘려 나가네. 준비 중인가 봐요. 이분 이제 형제 중에 이혼한 분 있을까? 형제 중에 없어요. 부모도 없고. 부모님은 아버님 몇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계시고. 여기서는 이제 부모는 잘안 맞지. 옛날 사람 이혼 안 하니까. 형제 중에 형제가 몇 분인데 하영제요. 앞으로 이혼할 수 있어. 왜냐면은 이 형제 궁이잖아. 형제 궁에서 양쪽에 똑같은 글자가 겹쳐 있잖아. 이러면은 네. 형제 중에 여자 형제 누나 여동생 있을까? 여동생 있어요. 여동생만 하나? 네, 하나. 그 삼남일려. 더가 이혼할 확률이 높아. 여자 형제가. 여자가 이혼할 확률이 높고 여자 형제가. 아직까지는. 근데 여기서는 갑이냐 엄마잖아요. 여기 아버지고. 네, 엄마 인중 평화가 있잖아. 신중 임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도 무신, 여기도 무신. 똑같이 문창성과 머리는 좋단 말이에요. 머리는 좋은데 아버지 닮았을까? 하여튼 무신.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 하여튼 아버지하고. 무신이니까 아버지 닮았고. 그리고 머리가 다 좋다고 문창성 깔아서. 엄마가 갑인인데 큰 양쪽에 큰 산을 걸치고 있잖아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엄마도 자존심 보통 센데 화가 없잖아 엄마 입장에서. 엄마가 좀 자존심을 세지 무뚝뚝해 이러면 그런 것 같아요. 애교가 없어.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잖아. 근데 무토가 인물이 괜찮을까? 그냥 보통인 것 같은데. 보통이야? 네. 큰 산에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거기에 기암 괴석까지 있으면 좀 경치가 좋은데 머리는 굉장히 똑똑해요. 네. 남자가 식신을 깔고 있으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합니다. 식신이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잖아. 굉장히 열심히 그래요. 인신충 부지런하고 양축이 성실하는 자충 우돌하면서 살고 있어. 자녀는 자녀는 그 남자 둘이요, 아들 둘. 아들 둘 네. 운씨가 자녀궁 요금하고 묘충을 했어. 그러면 되게 이제 자식들하고 떨어져 살아 그러는데 뭐 요즘 다 떨어져 사는데 원래는 자식이 있는 좀 약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봐서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좀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그러는데. 그렇진 않던가요? 즐겁게 살려고 즐거워는 보이는데, 그 기미대운부터 좀 남자 갱년기가 좀 심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남자도 갱년기가 있어? 네. 심하게 왔더라고요. 나는 그런 게 없어갖고 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오미 자체는 좋잖아요. 네. 여름이죠. 사오미 자체 여름에는 간목에 꽃이 폈잖아요. 근데 이제 경신대운 가면 어때야 돼? 이목은 완전히 죽죠. 인신충으로. 사오미까지는, 여기까지는 간목 키운단 말이에요. 간목도 키우고 금도 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목 꽃이 폈으니까 돈잘 벌었을 것 같은데. 사오미 대운까지 돈잘 벌었어요? 화대운에 여름엔?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그래요. 네. 아, 근데 좀 그럴 수도 있어. 인신충 여기서만 된게 아니라 신유도 되지만 또 인신충 될 때가 있거든. 운에 따라 그럼 완전 잘려보면 폭망하거든. 이럴 때는. 그럴 수도 있겠네. 보니까 여기 인신충만 갖추면은 상관이 없는데 신이 신유로 갖지만은 묘극충 진유 화보면 신이 와서 처음에 인목 완전 죽어버리거든. 그때는 좀 흉을 얻기 때문에 벌기도 벌지만 까먹을 때도 있었어. 크게 까먹기도 해. 근데 이제 경신대운부터는 금쾌로 가버리지. 본격적으로 금을 쓰겠다는 얘기야. 네, 가을로 들어오면 목은 못 키우잖아. 이 신대운에 키울 수 있어요. 역시 이 신금들 다 발동이 걸리고 완전 작살내버린대. 그렇게 금쾌로 간단 말이야. 이제 신유에 올인해버리지, 올인해. 어쨌든 경신대운 가장 좋은 대운입니다. 투자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네. 그리고 그 재산을 좀 물려받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대요. 예. 여기서 재산은 자, 신중에 임수로도 본데 편제니까 편제를 재산 유산인데 원래 연간의 편제를 유산으로 보는데 일단은 연 조상자리 신중 임수라고는 신신 형이 돼 있잖아요. 신신 무신은 또 다른 형제도 되잖아요. 형제하고 둘이서 신신 형이 돼 있잖아요. 밀고 당기고 하거든요. 조건부로 받아올 수는 있어. 이분 재산이 많이 있을까요? 있었는데, 형이 좀 많이 받아갔고요. 그리고, 여기, 이 사주만 지금 못 받았어요. 다른 형제들은 조금씩 그러니까 받고. 무신이 형인데 형이고 아버지도 되는데 무신이 자기가 다 챙기고 있는 모습이야. 내가 받으려면 형이 걸렸기 때문에 조정해서 좀 받을 수는 있어. 크게 받을 수가 없어. 형이 걸렸기 때문에. 이미 무신이 형제가 다 차지했네. 기미대운인데 현재 좀 답답하지 않을까? 지금은 좀 전보다는 그렇게 답답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주미대운이 끝나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인 격이 입고가 됐잖아요 위에 격이 입고되는 운에도 굉장히 답답하거든. 근데 뭐 10년 내내 답답하진 않지만 일단은 답답한 대운이 들어왔어. 이게 문제 끝나갈 무렵이니까 좀 풀릴 수도 있겠지. 건강은 어떨까요? 금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앞으로 20년 금이 동안. 강하면 금다 토하러 가니까 이 하수라 했잖아요. 이장편이죠, 뭐 이장편. 근데 또 위장편. 신이 와서 인신충 하면은 인이 척추니까 척추 나가잖아요. 허리 디스크, 이 하수, 건강. 또 금이 많으면 금에 관한 병이 먼저 와요. 금이 뭐예요? 대장이죠. 대장, 호흡기. 네.
올해 갑진년에 그 갑인 연주하고 갑갑이 돼가지고 올해 운세는 어떨까요? 갑진년. 인중에서 나왔죠? 네. 나 환경궁이잖아요. 내 관이니까 직장에서도 나왔잖아요. 이 사람 아까 학교에서 숯불포 쓴다 했나요? 네. 이미 생명이니까. 중학교예요? 중학교는 숯불포 수 없지. 초등학교요. 초등학교. 네. 이번에 1이면 중고등학교인데, 초등학교면 숯불포 쓸것 같으니까. 근중어.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간목이나 뭐니 갖고 와보잖아. 직장의 변동수도 있을 수 있겠는데, 보면은. 신진, 좋은 신진, 쪽으로 신진. 가나요? 학교에 그 학습을 벌써 무슨 변동 없었을까? 아직은 얘기가 없어요. 그럴 확률이 높아. 인중에서 간목이나 그 각과 배. 아니면은 내가 각과 보기도 하고, 학교 그 스쿨볼 서면서 굉장히 답답한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변화가 옵니다. 딴 데로 옮기든지 직장이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좋은 쪽인가요? 좋다, 나쁘다는 게 없다니까? 근데 기운을 주라고. 기운이 이게 위대운, 여름 자체는 좋은데 위대운은 격이 입꼬리에서 좀안 좋은 면도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니까. 사실은 이 김위대운에 들어와서는 본인 자체가 환경은 좀 매끄럽지는 않았어. 좀 답답한 세월을 보냈어요. 되게 힘들어 있어요. 그래, 답답하고 힘들어해. 네. 그러고 이제 경신대원 가면은 목은 못 키워. 스쿨버스는 안 오고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아, 건강버스를 한다든지 여러 대 사서 할수 있어. 네. 지금부터. 그리고 인신충이 발동 굉장히 바쁘게 사는 대신 인신충 교통사고도 조심해야 돼. 교통사고로 허리 나가기도 하잖아. 건강도 챙겨야 돼요. 교통사고도 조심하고. 본인이 운전해요? 네. 본인도 운전하고 또 여러 대 사서 할 수도 있고. 이제 됐든 경신대원에는 활동성이 직업, 관광버스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사장하고 이런 운이니까 단 교통사고는 조심해라. 인신충으로 허리 다 나간다. 아주 이때는 이제 올인을 할것 같은데 자기 하는 일 신유를 쓰니까 이 사람 기도 좀 세죠? 신유가 있어도 기도. 양팔동이나 다리묶기 좀 굉장히 추진력이 강해. 성실하고 열심히 살기는 해요. 열심히 산다니까 식신을 깔고 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까지일게요.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시고요. 34세에 결혼한다고 했는데, 그때가 신사년이에요? 이모년이에요? 01년이에요? 02년이에요? 34살이요? 집 나이로 34이세요? 네네. 집 나이로는 신사년인가,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신사년에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배우자가 띠가 어떻게 됩니까? 임자생이요. 선생님. 예. 양쪽에서 인신충 하는데, 저 잇목에 뿌리가 다 잘렸을까요? 좀 남았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무신이 저 이신이 없으면은 세 뿌리만 열 뿌리 중에 세 뿌리만 잘렸다고 내가 항상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 살아있는데 이신이 있는데 이 신유로 가. 근데 신유가 아니고 진유합 한다든지 묘유충 한다든지 이렇게 또 사유합을 한다든지. 출교해서 유축합을 한다든지 그럼 신이 갈 때거든 그때 잘린다 그 말이야.
그럼 나머지 뿌리까지 다 잘라버리니까 이런 운에는 망했다 그 말이야. 이런 운이 좋긴 해도 그래서 좋은데 자 사유합을 해도 인신충을 할 거이고 묘유충을 해도 인신충을 할 거이고 또 축에 가서 유축합을 해도 또 진이 와서 이런 12년에 4번 이런 운에는 돈을 까먹죠. 왕창 까먹고 크게 손실을 봐. 그러니까 이 대운에 돈을 벌고 좋은 대운이자 여름에 병화가 딱 떠붙으니까 갑목에 꽃을 피웠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운에는 또 돈을 까먹는단 말이야. 이런 대운이 왔어도 그리고 만약에 무신이 신이 아니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잘 나가요. 잘 나가요. 그리고 기미대운의 선생님, 네. 갑기합에 임목이 그 묘지에, 미토 묘지에 들어가서 그래서 안 좋았을까요? 그렇지, 아까 얘기했죠. 격이 입고가 돼서 힘들다고. 좀 답답한 세월을 보내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10년 내내 답답하다고는 보지 마라. 세운에 따라서도 좋은 운 있는데, 대체적으로 답답한 운을 보내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 무오대운에는 그 오화로 신금도 녹일 수가 있는데 왜 돈을 오대운에, 오대운에 이놈 화가 되니까 녹일 수 있어요. 근데 돈을 현금, 많이 못 벌었다는 것 같죠? 오대운에 어땠어요? 오대운에는 그래도 그 기미대운보다는 나았던 것 같아요. 김미대운은 저기 입고돼서 힘들고, 그러니까 무오대운에 큰 돈을 좀 벌었냐 얘기죠. 큰 돈은 그렇게 안 벌었는데, 그래요? 예, 와이프가 맞벌이 해가지고 네. 직장 생활에서 벌었거든요. 큰 돈은 못 벌었다? 네, 아, 뭐 재테크 그 부동산 재테크에서 돈을 좀 벌고요. 어쨌든 벌었네. 네. 월급쟁이 갖고는 그걸 못 벌죠. 재테크에서 벌었네. 네네. 어쨌든 오대원에 신금 놓고 있잖아. 자, 또 질문 있을까요? 질문 있습니다. 네. 신유가 이제 아내분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만났는지 궁금합니다. 신유. 아내분인데 어디서 만났어요? 국내 어디? 결혼했어요. 동매? 네. 그 방합을 했는데, 같은 지역에서 만났을까요? 가깝기는 해요. 고모 소개로 만났다고 신유가 했습니다. 지역 방합이 있으니까 같은 지역에서 만났다 그 말이거든. 근데 남편이 더 좋아했겠는데? 남편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이 유로 방향을 틀었잖아.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저기 신금에 임수를 쓰게 되잖아요, 이분이. 그러면 이분도 머리가 좋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머리 좋죠. 또 아까 저 문창성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지. 신중에서 경금 나갔으면 학교 선생이라니까. 자, 또 질문. 선생님, 네. 여기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다른 예.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예. 그 외국에서 그 태어난 시가 네. 4월 4일인데 0시 20분요.
0시 20분일 때, 그, 몇 조자 달씨 며칠? 외국에서 태어난 씨가 태어났는데, 예. 4월 4일이에요. 4월 4일. 네. 0시 20분. 0시 20분이면은 대전발 열차 떠나는 시간이네. 이럴 때 조자씨로 봐야 되는지, 야자씨로 봐야 되는지, 나는 4월 야자씨, 3일로 저자씨 봐야 안 되는지. 봅니다. 야자씨, 저자씨 안 봐요. 4월 4일이면 그 날짜 다시 해요, 그냥. 그날, 0시 20분이면 그 날짜잖아. 야자씨, 저자씨는 저는 안 본다. 처음에는 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 갖고 혼선이 왔는데, 내가 사주를 가면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그런 사주들은 내가 두 가지를 놓고 보니까 안 보는 게 정확하더라. 내가 여러 번 감명을 해봤고, 내 나만의 이론을 세웠는데,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안 보더라고. 다 야자지, 옛날식이야. 그래, 나는 옛날식이 맞다게. 왜냐면은 이 명리를 만들었을 때, 이 명리 이론이 나왔을 때를 생각해 봐. 그때는 날이 몇 시에 바뀌었어요? 11시, 밤 11시 30분에 날이 바뀌었어요. 이 기준으로 명리 이론이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12시에, 12시 땡땡, 이게 12시 땡땡이, 00시 땡땡이잖아요. 이때 날이 바뀌었잖아요. 이때. 서양은 이제 이게, 나는 이걸 시계 문명이라게. 시계는 이제 이걸 우리는 자정이라 그래요. 자정이. 이 사람도 자정이 날이 바뀌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왜 서양 문명이 왔다고 이걸 갖다 맞춰 쓴다는 얘기야. 이거는 일본의 아부테산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 야자시, 거자시나.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서양 문물을 더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아부테산이라는 사람이 원래 의사예요, 의사. 아버지도 의사. 아버지가 의사인데 중국으로 진출했는데 아버지 따라서 중국 가서 보니까 중국의 보존들이 너무 많은 거야. 중국 문물, 문화 유적, 이런 거 일본은 따라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사를 접어버리고 중국 각지에 돌아가자면 고서를 다 수집을 해. 그래서 배몇 척을 갖다가 실어갖고 일본으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고서를 공부하면서 아부테산 이 명리 이론을 보면서 야자지 조자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제 침략을 받으면서 일제 문명을 받으면서 그걸 갖다 쓴 거예요. 그걸 갖다 썼어. 그래서 그 일제 시대 때는 우리가 일본시를 갖다 썼잖아요. 일본시를 썼잖아.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한국시를 찾았죠. 그런데 박정희가 일본 사건을 다녀갖고 다시 일본시를 돌려버렸어. 박정희가 돌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박정희 죽고 나서 다시 한국시를 다시 찾았죠. 다시 찾았어. 이건 국회에서 찾았어. 국회에서 동의. 내가 알고는 그래. 하여튼 야자씨, 조자씨는 선생님들 자의로 판단하시는데 저는 보지 않는다. 네, 11시, 예를 감사합니다. 들어서 4월 4일 11시 30분 넘어서 31분에 태어나면 4월 5일 자시로 본다, 나. 그 날이 바뀌었잖아. 네. 30분 이전은 그냥 해시야, 해시. 해시. 그래서 나는 자시 볼 때는 정확히 물어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냐고. 근데 옛날 사람들 잘 몰라. 요즘 알잖아. 그럼 선생님, 네. 지금 0시 이렇게 20분이면 4월 5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4월 5일이 아니지. 4월 4일이면 바로 그날이지. 0시이면 날이 바뀌었지. 11시 반에 바뀌었으니까 바뀌었잖아요. 아, 11시 반이 넘었으니까. 4월 4일로. 11시 반이 넘어지면은 자시로 본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다음날 자시로. 4월 4월 4일 날 태어났는데. 4월 4일, 11, 밤 11시 31분에 태어나면은 4월 5일 자시로 본다, 그 말이에요. 날이 30분에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야 맞지. 4월 5일 자시지. 11시 30분에 날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또 야자씨, 조자씨 뭐 그거 맞다고 한 사람 그래 그렇게 바라게 나는 자기가 맞다고 그러는데 내가 굳이 뭐라 그래? 그렇게 보시는 분은 보시라. 나는 철저하게 무시한다. 11시 30분 넘어지면은 그 다음 날짜로 본다. 나는 옛날 이론을 따른다. 이 옛날에 위 명리서가 나올 때는 12시란 자정이란 개념이 없었다니까. 그때는 정오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정오란 개념. 태양문물 시계가 들어오면서 12시가 있었고 정오가 있었고 자정이 있어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11시 30분에 나는 날이 바뀌는 걸로 봅니다. 선생님, 예. 만약에 미국에 11시면 우리나라하고 이게 시차가 있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아, 11시에 그것도 태어나. 무시해요. 미국에서 11시에 태어나든 한국에서 11시에 태어나든 프랑스에서 11시에 태어나든 똑같이 11시고 만세력 자체는 세계 공용으로 보면 돼. 아, 만세력으로요? 만세력 자체는 세계 공용이라고 보시면 돼. 미국에서 그러면 미국은 50개주가 다 다르지 시가. 안 그래? 다 다르지. 50개주가 다 다르지. 그럼 미국에서도 주마다 다 달라야 돼, 만세력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냥 만세력 자체가 세계 공용이라고 보시면 돼. 미국에서, 밤 11시에 태어나면 뭐 한국으로는 낮이잖아요. 날짜도 바뀌고. 그렇게 보지 말란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 고쳐서 보지 말란 뜻이에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라. 있는 그대로. 그러면 한국도 뭐, 제주도 다르고, 서울 다르고, 북한 다르고, 그러지. 그렇게 보면. 다른 질문 없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